아니요, 사실 까칠 때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읽을래요? 연습 먼저 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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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겼다. 저 먼저 할게요. Golden Golf and the Isais. 이런 이야기요. 이거 드릴게요. Moses asked the Israelites, "Do you want the Floyd God? Do you who brought us out of Egypt?" Israelites answered, "Yes, we will Floyd God." Moses went up to Mount Sinai again. He went there to talk with God. He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Moses might not come back. The people whispered to one another, "We need a God to help us."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셔야 그건 연수가 읽어주세요. 해주세요. 돼요. 네, 제일 첫 번째 기사는 모세가 말했어요. 누가 구체질이 덥잖아요. 할게요. 소리 나도. 모세가 말했어요. 누가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줬죠?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야 돼요. 모세는 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사람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했어요. The people called it golden and made it a golden calf. They said, "This is golden calf will help us. Calf is all good now. God now." The people didn't obey God. The people made it God said,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 뭐였냐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하느님이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One day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Moses was mad at the people who won't please God, said Moses.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냐고,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라고 라고 했어요. Some people came to Moses. They wanted to please God. But other people didn't come to Moses. 거의 조금 한세명 정도가 모세한테 갔고 다는 송아지한테 Guess what happened to those bad people? They didn't listen to God. They all died. It was a sad day. The people began to listen to God. They obeyed God with all their heart. 네, 봐봐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십계명을 봤죠? 제가 어제였던가?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십계명 꼭 지켜야 된다고, 꼭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봐요. 모세가 말했죠. 누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줬죠?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찬양했어요. 이거 알아요? 십계명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God is the only true God.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They don't make an idol and worship them. 1번이랑 2번을 안 지켰어요. 봐봐요. 저 말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써져 있죠? Die. 죽는다고. 죽는다고 써 있죠. 이건 죽는다고 써 있죠. 좀 더 크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한 점만 써줄게. Died.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하면 죽어요.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이거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아요. 그렇군요. 순종을 먼저 해야지. 봐봐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봐봐요. 하나님한테 순종했다. 봐봐요.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뱀에 물렸어요. 그냥 뱀이 쳐져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순종했어요. 그러면 봤어요. 다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맞죠? 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러네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저 말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지 맙시다. 이 네. 이스라엘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이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하고 순종해야 돼. 그럼 살아있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순종을 저 이거 알죠? 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이 받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거 맞아요? 네. 예, 믿음이 생겨죠?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봐봐요. 구원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천국에 가서 정말 기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믿어야 되겠네요. 그럼 맞아요? 네. 믿어야 되면 뭘 해야 되죠? 순종. 왜요? 아직 순종을 하면?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왜? 이야기요? 왜? 순종을 하면 믿음이 되는 거. 순종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더 쉽게? 전 이거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봐봐요. 응?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응. 뱀한테 물렸어요. 네. 아야. 그냥 뱀을 보래요. 네. 이거 순종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낫죠? 네. 그러면 정말 신기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렇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더 쉽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또 첫 번째는 순종 해야 되고 두 번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했어요. 봐봐요. 하나님만 믿겠다고 여기 써있죠. 봐봐요. Yes, we will follow God. 제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있죠? 네. 근데 우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는 생명이 되죠. 거짓말했어요. 십계명 봐봐. 십계명 9번째. 9번째. Do not tell lies. Do not tell lies. 보이죠? 네. 동그라미 쳐줄게요. Do not tell lies.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럼 죽어가는 생명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연수랑 같이 세대 작업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연수가 이렇게 깊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We need a God to help us. 이거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들어야죠. 네. 우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우상이 생기면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말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죠? 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막 용서 너무 많이 하진 않아요. 왜요? 어쨌든 딱히 왜요? 잘못한 건 혼나요? 네. 딱히요. 어쨌든. 어쨌든 사랑해서 용서해 준 적도 있지만 딱할 때도 있어요. 저 알겠어요. 저 어떤 이야기 알려줄까요? 네. 재판소가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판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죠. 하나님도 믿으세요. 하나님도 믿으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떤 나오셨나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빠이.